태평양에서 나라인 투발루에서 사이먼 코펫 장관이 그 수중에서 바지를 입고 연설하는 그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파급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2100년까지 이 투발루가 아마 침수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요 태평양 섬들, 유명한 관광지인 키리바시라든지 피지라든지 또는 마셜제도라든지 또는 몰디브, 이런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해서 앞으로 침수될 위기,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인구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프로페서 교수 박지영입니다. 탄소 중립은 화성기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컨텐츠입니다. 1부에서 미르파 미래산업연구소 박창근 소장님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2부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지난번 부산에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제가 엄청나게 빵 터져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진지하지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기후위기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빙하가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접 도시인 그 해양 도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바로 부산같이요. 혹은 울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베네치아의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불안정한 기초 위에 그 말뚝 시스템으로 건설이 돼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5cm나 가라앉았다 그러고요. 우리가 2100년에 그 4도씨 상승하는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에는 1m 80cm까지 상승하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그 해수면 상승 취약성을 위해서 이 베니스가 베네치아를 관통하는 3개의 석호 연결 통로에 플랩 그 게이트를 설치해서 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그 게이트가 작동해가지고 도시 침수를 막도록 하는 모세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그다음에 운하 베니스 같은 경우에 또 운하 수상 버스, 그다음에 화물 바지선에 전기 엔진 장착, 그다음에 라군 플라스틱 프리를 제한하고 현재 도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진입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뭐 해수면 상승 관련해 가지고는 투발루가 또 유명하죠. 지난 그 COP26에서 태평양 섬나라인 투발루에서 사이먼 코펫 장관이 그 수중에서 바지를 입고 연설하는 그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파급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2100년까지 이 투발루가 아마 침수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요 태평양 섬들, 유명한 관광지인 키리바시라든지 피지라든지 또는 마셜제도라든지 또는 몰디브, 이런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해서 앞으로 침수될 위기,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인구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반 침하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나라들에서도 해안 도시들이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2100년 정도에는 약 85cm라 그러는데 뭐 거의 1m에 가까운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직격탄을 맞을 곳이 바로 우리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산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후 대응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항 북한 이제 재개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UN 헤비탓 오셔닉스와 함께 북한 앞바다에 세계 최초로 해상 도시인 오셔닉스 부산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2027년에 착공을 하고 2030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때는 지반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비하려고 하고 있고, 가로수도 기후 변화 적응에 영향력이 높은 수종으로 심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BMC 워터프런트 공간 조성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해수면 상승 등그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해안 워터프런트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을 논의하는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매년 연중 오후 왔을 때 침수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업으로 방재 정보형 침수 위험 지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방재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울산시는 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해저 거주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수화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구체적인 그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연구들을 좀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피해 분석, 어디가 문제가 되고 침수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지만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부산만의 그 탄소 중립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계획 또는 뭐 발걸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항만도시로서 부산항의 탄소 중립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수소 항만 전환 계획,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2030년까지 가덕 신공항을 포함해서 트라이포트 수소 시범도시를 통해서 그린 수소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부산항 신항과 가덕 신공항, 그리고 철도, 공항 배후 도시에 공급을 해서 수소 위주로 에너지원을 가져가는, 그 이외에 여러 다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항만 대상으로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하는 이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일부 현재 그 참여하고 있는데, 부산항 같은 경우에도 수소 위주로 에너지를 구축을 하고, 지금 현재 부산 신항에 새로운 구축한 완전 무인 자동화 항구 시스템 구축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크레인이나 이런 항만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운반 수단에 대한 전동화 계획을 발표를 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가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덕 신공항 그리고 부산항을 연계한 이제 트라이포트 수소 시범 도시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부산에 부산 항만과 관련되어 있는 2030부터 해서 2050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부산만 볼 게 아니라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이나 영국의 베드제드, 그리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등 이런 나라에서도 탄소 중립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 도시 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코펜하겐, 베드제드, 프라이부르크 같은 세 도시가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접근법은 에너지 소비 감축, 그리고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에너지 소비량 감축에서는 건물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및 최적화, 건물의 열 에너지 사용량 제한, 그리고 지역 난방 활성화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교통과 이동 부분에 해당하는 모빌리티에서는 개인 차량과 주차장을 제한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활성화하여 이동에 사용되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개의 건물에 100가구의 생활시설, 업무시설이 입주해 있는 주거 공동체인 베드제드의 경우에는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탄소 중립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 연료를 통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과 달리,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남은 에너지를 전력회사에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었고, 코펜하겐은 바이오가스를 난방 연료로 전환하는 시설인 코펜하이의 지붕과 벽면을 각각 키슬로프와 클라이밍 장소로 설계해서 여가 장소와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탄소 중립 정책의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지역이 탄소 중립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코펜하겐의 그 앞선 환경 인식과 일관된 정책, 영국 정부의 강력한 네트로 달성 의지,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시민의 지지가 결합되면 탄소 중립 도시가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